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기온이 내려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도내 유명산의 단풍도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. 올 단풍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.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설악산 상부능선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. 고즈넉한 암자 주변에도 단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단풍 앞에 선 등산객들은 저절로 발길이 멈춰집니다. 단풍이요. 네, 색깔이 정말 이쁘더라고요. 이게 색색별로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으면 정말 절정이 될 것 같거든요. 네, 그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. 올 가을 단풍은 지난달 말 대청봉에서 시작됐는데 설악산이 휘흉곽까지 물드는 등 올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산 정상에서부터 80%가 물드는 절정 예상 시기는 오대산이 오는 15일, 설악산이 17일쯤으로 이후 빠르게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단풍은 일교차가 큰 데다 비가 적은 맑은 날이 많아서 어느 때보다 곱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불법 산행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됩니다.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중순까지를 사전 예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산행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예방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 단풍철 동안 불법 행위 상습 지역 및 샛길 지역을 중심으로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불법 주차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오색과 한계령 구간에 대한 주정차 위반도 수시로 단속합니다. 가을철 산행은 무리한 일정을 자제하고 일교차가 큰 만큼 보온의류와 비상식량 등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원뉴 홍서표입니다.